우리 부천시의회 부의장으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송상국 부의장님을 모시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천시의회 송상국 부의장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또한 우리 부천시민 여러분, 내일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선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의 빚더미에서 여태껏 이루어진 경제 성장을 잘못 뽑으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똑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비참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으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날이 바로 내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 세대는 IMF 이후에 최악의 힘든 고통을 감내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마찬가지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와 전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2년 동안 버티고 살아왔는데 이 정부를 믿은 결과가 더욱더 피폐한 삶을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우리는 통합정부의 길을 띄었습니다. 드디어 안철수 후보와 함께 통합정부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 통합정부는 미래정부, 개혁정부, 방역정부, 실용주의, 대통합정부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역정부에 우리 윤석열 후보의 10대 공약 중에 세 번째인 방역정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방역정책으로 인하여 우리의 국민들은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정말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이제 면봉만 봐도 정말 자지러지면서 땀으로 치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를 가려면 일주일에 두 번씩 우리 아이들의 코에 면봉을 쓰셔야 되는 이 현실이 올바른 방역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불합리한 방역정책에 맞서 우리 지역의 최춘식 국회의원님은 본인은 의사가 아니지만 이 방역정책의 실패와 어떠한 논란을 계속 연구하며 2천만 학부형님들과 함께 이 불합리한 방역정책의 불합리한 점을 온 국민들한테 입법활동으로 인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코로나 대응책에 어떤 정말 실수를 할 수 있는 우리의 국민의 믿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게 이 무능한 정권의 심판을 하실 날이 내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우리 국민의 키운 대통령 후보 누굽니까?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후보 누굽니까? 윤석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통령 후보 누굽니까? 윤석열! 내일 윤석열 후보를 손에 손잡고 같이 투표장으로 나와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러분의 손으로 책임질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목청껏 우리 윤석열 후보를 응원해 주신 우리 송상국 부의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